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주 초기 단계부터 4.15 부정선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헤친 우리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 안동데일리 덕을 많이 봤습니다. 초기부터 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취재를 쭉 해오시면서 부정선거 지금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동안 그 거세게 우리 우파 진영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설득력이 계속 높아지다가 최근에 그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공익 제보자가 이제 그 구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 옆에 계신 그 우리 분들이 정말 그 증언을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조금 더어좀좀더 치밀하게 좀그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 한 10일 정도 됐나요? 그 되면서 조금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죽음과 백선엽 장군의 죽음으로 해서 부정선거의 이슈가 조금 그 가라앉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부정선거입니다. 4.15 부정선거. 예, 이거 지금 민주주의에서 이 부정선거가 이번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된다면, 앞으로 사실 그 이런 식으로 되면 선거가 거의 없다. 우리 자유로운 그 투표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나 다른 이슈들을 꺼집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초질간에서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른 기자분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는요. 제가 그 부정선거, 저도 사실 그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2017년이죠. 5.19 대선 때. 예. 5.19 대선 때 제가 그 그때가, 새누리당이었죠. 예. 예, 새누리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는데요. 그때 그 제가 새누리당 출입 기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2시간 남짓 흘렀는데, 선거가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예, 결정이 났어요. 2시간 조금 흘렀는데, 그래요? 어떻게 났냐면은, 그때도 거의 그 뭐, 아시겠지만 46%, 6. 몇 프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요번에. 그때는 이제 그때 그런 일로 해서 그 당사에 제가 마지막까지 취재 끝까지 있다가 보니까, 여러 그 당직자들이죠. 예. 당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5.19 대선 때부터 벌써 아시다시피, 이게 그 여백이 있는 용지, 그게 몇 년이죠? 2017년 17년 5월 9일 9.19구나. 5.19 대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부정선거라는 걸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사실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상한 행동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일들, 그다음 특히 제가 그 당시에는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예. 은평구에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이제 그 지역 내에 관내에 취재를 하면서 그 불법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많았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와 투표지를 그때 아마 기자들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투표지가 뭔지 투표 용지가 뭔지가 아마 모르는 기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이그 선거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그 용지에다가 우리 좋아하는 후보를 찍으면 된다. 그거 개표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제 예. 팬이 많으신데요. 예. 레인드롭님 아. 보니까 조충렬 기자는 기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진짜 기자십니다. 이 아, 동해물과 백두산이님은 조충렬 기자님 응원합니다. 부정선 꼭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김정민님은 하늘이 보내신 안동의 애국자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아, 댓글이 계속 네. 올라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언론이 참 기이한 일이 이번에 이렇게 침묵을 지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기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예. 그런 부분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자, 그 안동데일리 기자이기도 하고요. 미디어 연대라고 우리 그 우파 언론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지난 미디어 연대라고 이 출범 2주년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 2주년이 한 달 전에 2주년 행사도 하고요. 우리 그 미디어 연대에서 또 그 백서 그 2주년 출범 백서를 그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그 이번 총선에 그 방송들의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이 그 정말 그 지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에 경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지금 KBS, MBC, 그러니까 전부 보면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본부 노조입니다. 자경화, 자파들이, 자파입니다. 자파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론인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가 기자들이, 우파 기자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알아서, 그러니까 홍위병, 중국에 홍위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KBS의 지금 사장은 양승동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 사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내 고등학교 동기거든, 아니, 대학 동기거든요. 아, 네. 대학 동기인데 원래 미식축구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뭐 권력이 피디 출신이었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우리 세월호가 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MBC 같은 경우에는 최승모 네. 그 사람이 이제 카메라 출동이라는 그다음에 PD 수첩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뭐 한편 그분들이 기자로서 이 심층 취재라든지 좋은 면도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편향된 그런 시각에서 지금 이 모든 방송이 그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은 KBS, MBC, SBS 아닙니까? 그쪽이 전부 그 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노조가 다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그 한 5% 미만의 아마 절대적인 그 파워를 하는 분들의 이 많은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썼고 지난 그 4.15 총선에서도 바로 그 언론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그 방송 보도라는 것은 그 예. 기계적으로 하더라도 그럼 50분을 예를 들어서 50분 동안 야당을 보도를 했으면 50분 동안은 여당을 또 비춰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막 위반하고 아예 뭐 정말 보면은 정말 꺼버릴 정도로 그 편향되게 보도를 했다. 그래서 미디어 연대에서 지금 출간을 해서 그 책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언론이 어쩌면 이렇게 편향됐는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